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향과 맛을 디자인한다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로스터리 카페에서 뿜어져 나오는 커피의 향은 왠지 부티가 나며 지나가는 사람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기름에 볶거나 전을 굽는 냄새는 자동으로 막걸리를 연상하게 만드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 냄새가 지독한 악취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삭은 홍어가 그렇고요. 비슷한 맛의 북유럽 대구 요리 루테피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취두부도 냄새하면 만만치 않은데요. 악취로 따지자면 막판 보스급의 스루스트레밍도 있다고 합니다. 스루스트레밍은 야외에서 먹어야 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 청어 요리로 북유럽 스웨덴의 음식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루테피스크도 그렇고 그로테스크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향을 맡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취를 뿜어내는 음식이라도 코에 문제가 있다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화요리 장인인 이연복 셰프는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방송에서 고백했습니다. 단지 냄새만 못 맡는 것이 아니라 미각도 정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돌연 악취 음식들의 향이 나지 않는다면 마니아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전처럼 즐겨 찾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악취를 만들기 위해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정해 일부러 악취를 만들어낸 것이죠. 남들과 다른 파티쉐와 셰프는 요리에 맛뿐만 아니라 향기도 부여합니다. 만들기 전부터 향도 디자인하는 것이죠. 음식의 향기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생소한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하실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향기를 디자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나 멸치 비린내를 없애는 과정. 좀 더 신선한 딸기를 고르고 커피를 단계별로 볶는 행동이 은연 중에 음식의 향기를 디자인하는 일이죠. 살짝 볶는 것이 좋은 원두가 있고 겉을 까맣게 태워야 하는 원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은 많지 않습니다. 방풍나물은 풍을 막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쿠마린은 계피에도 들어있고 통카콩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디저트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향을 갖고 있는 치즈도 많습니다. 동물들의 소울푸드라 그런지 우유가 재료인 치즈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닐라 향은 우유와 잘 어울려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기존의 재료에 나만의 재료를 디자인해 보세요. 저도 세트 메뉴 좋아하는데요. 통카콩과 치즈, 자파꿀과 치즈, 과일과 치즈 등 연결해서 스토리가 생기는 재료들로 묶어서 세트가 되어도 좋더라고요. 치즈 자리에 슈크림이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제대로 만든 슈크림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은연 중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귀찮아하는 일을 해결해주면 어느새 지갑을 열어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식들을 세트로 묶어 구차는 선택에서 해방시키고 모르던 맛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편안함을 선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트 계산대 주위로 초콜릿이나 작은 배터리들을 진열하는 것은 충동 구매도 구매지만 혹시 까먹은 거 없어? 더 사야지? 하며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손님의 선택에 예스하는 것도 좋고 세트로 묶어 권유 판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하나의 메뉴에 감미로운 향과 풍부한 맛을 모두 밀어넣는 것은 입으로만 쉽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의 로망이 한 가지 메뉴만 팔고 싶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문성과 독창성은 흔한 것을 묶음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